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쿄 보게입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개미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개미 친구들에게 먹이를 줘보는 실험과 관찰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미들 다들 한 번씩 본 적 있으실 텐데요, 개미는 달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놀이터에 막 사탕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그곳에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먹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개미에게 설탕물을 줘볼 겁니다. 일반 설탕물이 아니고 색깔이 있는 설탕물인데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 개미에게 줄 설탕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탕물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줄 거예요. 포트기를 켰으니까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물이 끓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설탕이 담긴 세 개의 컵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랍니다. 자, 물을 따라줄게요. 우와! 물을 부었더니 지금 물의 색깔이, 오, 색깔이 변했어요. 오! 자, 물을 이렇게 부어줬는데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잘 섞이도록 섞어줄게요. 자, 그리고 세 개의 통이 담긴 개미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설탕물을 주게 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설탕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 30분 정도가 지나서 설탕물이 다 식었는데요, 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개미의 집에 색깔별로 조금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 색깔 설탕물을 뿌려줘 볼게요. 노란 색깔 설탕물을 개미 집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개미집에 노란 색깔 떨어뜨렸어요. 빨간 색깔 설탕물을 쭉 빨아서 개미집에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뿌려주자마자 개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록 색깔 설탕물을, 와, 뿌리자마자 개미가 이렇게 모여들고 있어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꼭 신호등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개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미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준비를 했는데 현미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관찰이 안 되네요. 휴대폰 카메라로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미경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초록색깔 설탕물을 한번 봅시다. 개미가 그냥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몇 마리지? 그 노란색 설탕물에 있는 개미들은 계속 먹고 있는데, 이쪽을 확대를 해보면 노란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빨간 색깔 개미 친구들도 설탕물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자,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빨간 색깔 개미 친구들도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3분 정도 관찰을 해봤는데 개미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설탕물을 먹고는 있지만 뱃속에 컬러 설탕물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 10분 정도 후에 이제 개미들이 어느 정도 먹었다 싶었을 때 뱃속을 다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원래 10분 후에 관찰해보려고 했는데 딴짓 하다가 30분이 흘러버렸어요. 자, 바로 개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 색깔 개미 친구들을 관찰해볼게요. 열심히 막 먹는 것 같았었는데, 오! 오! 뱃속에 약간 불그스름한 게 막 들어있어요. 여기 중앙에 있는 개미 친구 보이시나요? 약간 불그스름한 액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정확히 빨간색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정확히 빨간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자, 다른 개미 친구들을 볼까? 다른 개미 친구들을 보면은, 오? 이게 빨간색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 그래요. 조금 애매해요. 먹는 친구들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액체처럼 붉은색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노란 색깔 설탕물을 먹고 있는 개미 친구들을 볼게요. 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뱃속에 좀 노란색이 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뭔가 근데 노란색이 차 있긴 한 것 같아. 노란색이 있긴 있어. 노란 색깔이 보이긴 보이는데 원래 이게 노란색인지 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뱃속에 빵빵하게 노란 색깔이 막 차 있는 게 보이긴 해요. 자, 이번에는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친구들 보면은 초록 색깔 친구들도 이렇게 뭐 뱃속에 뭐가 차있.. 오! 오! 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 중앙에 있는 개체에 개미 친구 보면은 뱃속에 초록 색깔이 차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있어! 초록 색깔로 변했어! 대박! 여러분들 보이시죠? 초록 색깔로 변한 개미. 와! 와! 신기하다! 초록 색깔 설탕물을 먹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대박이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볼까? 이 친구는 안 보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밥을 다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 친구도 변한 것 같다? 뭐, 아니구나. 자, 여기 단체로 모여있는데, 과연 이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설탕물을 먹은 건지. 오오오, 여기 있는 친구들 지금 보이시죠? 오, 약간 오, 초록빛 나 보이시죠? 초록빛 나죠? 초록빛 나죠? 중앙에 있는 개체. 오, 야, 변했어, 변했어. 와, 여기 있는 친구도 약간 변한 것 같은데. 확실히 개미 염색이 되긴 했나봐요. 확실하게 변한 친구는 이 친구예요. 보시면은 배가 초록색인 게 확인이 되죠? 초록빛을 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와, 진짜 신기하다. 이 친구들도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변할 것 같은데, 많이 먹으면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처럼.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개미 친구들에게 한라우 설탕물을 먹이는 조건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개미 염색시키기 실험이라고 하죠. 많은 개미 친구들이 색깔이 변한 모습은 관찰할 수 없었지만 초록 색깔 개미 친구들 중에서 몸 색깔이 변한 친구를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개미가 염색이 된 것 같은 아주 신비로운 실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